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저는 잉그리드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아마 완성된 모습을 보고 들어오셨겠죠? 전 지금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완성이 됐을지. 잉그리드 스웨터는 도안이 나온 지가 좀 됐죠? 지난 봄에 나왔어가지고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뜨셨고 당시에 한때도 상당히 많이 열렸던 도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연히 캐스트온을 했었고요. 신나게 떠내려갔는데요. 이게 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떠도 거의 못 입을 정도의 시즌이었어가지고 아쉽게도 뜨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한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뜬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뒷판을 뜨다가 앞판으로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왜 이어서 뜨지 않고 지금 다르게 캐스트온을 했냐면 당시에 제가 폭스 아이보리 색깔로 뜨고 있었어요. 폭스 스모키 아이보리. 그것도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제 올 가을 들어서 그걸 다시 뜨려고 보니까 새로운 색깔로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더 이어서 뜰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두고 이제 다른 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푸른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푸른 계열의 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요 실은 솜솜뜨개에서 구입을 했던 디어리스트 파우더 블루 색상과 그리고 리네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울이라는 아주 얇은 실, 207 색상 두 가지를 합사한 실로 뜬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어리스트 두 가닥, 그리고 소울 한 가닥 이렇게 세 가닥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늬가 좀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 나중에 완성됐을 때도 무늬가 좀 눌려서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이 스와치를 뜬 지 한 두 달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여기저기 눌려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옷도 보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잘 눌리는 실로는 이런 무늬가 가득한 옷을 뜨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너무 예뻤지만 멈췄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 봄에 누가바니치에 갔을 때 샀던 루쌍 알파카 네이비 색상 실을 꺼내서 한번 떠봤습니다. 당시에 요 실이랑 네이비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사기는 했는데 이걸로 어떤 걸 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걸로 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서 떠본 거고요.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무늬가 되게 예쁜 옷인데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어서요. 이대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이번에 공작새 공방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이다. 그럼 공작새 공방의 실로 한번 떠봐야겠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아무래도 캐스케이드로 많이 뜨시잖아요. 캐스케이드가 이제 편물이 워낙 예쁘게 나오기로 유명해서 그걸로 많이들 뜨시던데 저는 캐스케이드 말고 요 크로프트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미 이 잉그리드 옷이 충분히 큰데 캐스케이드는 한 4.5 정도로 뜨는 거다 보니까 옷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또 크로프트 실이 세탁을 해보면 되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실일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실을 사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입한 색상은 이걸 니스타라고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간 푸른 색깔이에요. 근데 푸른 색깔 중에서도 이게 처음에 그냥 볼 때는 그냥 예쁜 파랑이다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받아서 스와치도 뜨고 다른 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요 실은요, 100% 셔틀랜드 울이래요. 셔틀랜드 울이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스틱 기법을 사용하는 실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실은 세탁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까지 거칠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있는 이런 옷은 아무래도 약간은 러스틱한 실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걸 구입을 해봤고요. 요거는 100g에 225m가 감겨 있대요. 그리고 4mm 추천인데 22코 28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요 스와치를 4mm로 떠봤을 때 살짝 성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에다가 뭐 얇은 다른 실이라도 한 겹을 더해야 되나? 어떤 걸 합사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잉그리드 옷이 충분히 큰데 뭘 합사를 하냐, 바늘을 줄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와치는 4mm로 떴지만 실제 편물은 3.75m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메리야스가 아니라 무늬 게이지여서요, 저는 21코 28단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X자 꼬이는 무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접히는 거라 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 어느 부분을 기점으로 무늬 게이지의 길이를 재야 되나라는 게 저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 X자 부분 끝부분 있죠. 여기는 그래도 좀 펴지잖아요. 한가운데는 되게 말려도.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재어줬는데, 저만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좀 헷갈리는 분들은 여기 가운데 아니면 펼쳐서 여기 끝까지, 여기가 말리니까 메리야스라서 그렇게 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양끝 쪽으로 가터 무늬를 넣어 놓으면 잴때좀덜 수축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보진 않아서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무튼 저는 그렇게 재봤습니다. 그때 21코였고요. 아마 요 바늘을 줄였으니까 지금은 한 22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게 실제 도안은 29코입니다. 요 단수 게이지가 20코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옷이 더 작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X 스몰은 요 옷이 둘레가, 가슴 둘레가 104거든요. 이게 파지티브 이즈가 20cm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X스몰을 입으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요 단면, 지금 뒷판을 요 재봤을 때 이게 지금 55cm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접으면 이제 앞판까지 뜨면 거의 한 110이 나온다는 건데, 더 떠봐야 정확히 알것 같기는 한데, 원작만큼 크게 나올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옷이 커지니까 게이지도 같이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3.75가 아니라 3.5로 잡았어야 됐나? 지금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미 많이 떴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콘사가 아니라서 세탁하고 나면 당연히 무늬가 이렇게 지금은 쪼글쪼글해도 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모감도 꽤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되게 메워진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뜨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되게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뜰 때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부드러운 것까지는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세탁하기 전과 후가 만졌을 때 느껴지는 유연함의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금 떠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 풀르고 바늘을 3.5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떴더니 그래도 한번 일단 더 떠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되면 스팀을 한번 해볼까 봐요. 물론 스팀하는 거랑 그리고
세탁을 하는 거랑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좀 걱정되면 스팀을 한번 줘본 뒤에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큼을 떴습니다. 이 앞에 영상에서보다 요 두코 고무단 부분 요만큼만 더뜬 상황인데요. 많이 뜨진 않았는데 많이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푸르시오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도안을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뜨다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도안대로 쭉요 패턴을 따라서 떠 내려가다 보면 요 두코 고무단 부분이 나와요. 근데 패턴을 그대로 보면은 요 아일렛 무늬 앞뒤로 패턴 요 두코 고무단 패턴이 이렇게 짧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상하다. 원작 옷에서 두코 고무단 부분이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만 뜨면 옷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데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요 고무단 부분을 몇번 반복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 풀고 요 두코 고무단 부분을 뜨고 있는 중인데 이 실이 이제 서로 좀 엉겨붙는 성질이 있어요. 셔틀랜드 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풀때이 앞코까지 같이 당겨져서 풀려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많이 뜬다고 떴는데 많이 안뜬것 같이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패턴 보고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이제 잘 보고 뜨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반복하라는 부분이 아직 세 번이서 남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단수 게이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떴다가는 옷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스팀을 한번 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도안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뿌띠니트는 이런 비슷한 도안이 잉그리드랑 모비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스웨터들도 있겠지만 잉그리드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제 생김새적으로도 조금 비슷했고 이제 네 그랬던 스웨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산네스간 패턴집이고 202라고 적혀 있죠. 올 초에 나온 도안집입니다. 근데 잉그리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봄에 이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한겨울에 떠서 마음껏 입고 나중에 도안을 낸 느낌인데 이제 북유럽은 그렇게까지 여름이 덥지 않으니까 봄에도 스웨터 충분히 입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낸 거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스웨터는 요 건지 스웨터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얘도 잉그리드랑 상당히 패턴이 조금 유사한데요. 요 X자 패턴이 되게 비슷해서 그렇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두코 고무단이나 뭐 요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데 잘 보면 얘는 두코 고무단이, 두코 고무단이 아니죠. 제가 자꾸 두코 고무단이라고 하네요. X자. X자 요 무늬가 이제 잉그리드는 한 코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코로 돼 있는데 요 건지 스웨터는 두 코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얼핏 봤을 때두 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잉그리드는 좀 아일랜 무늬가 많아서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라면 요 스웨터는 약간
남편분이나 남자친구, 아빠 이런 남자 사람에게 떠줘도 괜찮을 것 같은 캐주얼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배 쪽에 있는 요 토토로 무늬 같아 보이는 요런 게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걸 떠보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잉그리드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잉그리드로 마음을 바꿔서 떴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드네요. 심지어 이 책이 제가 이걸 뜨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건지 스웨터가 담겨 있는 도안을 동생이 일부러 찾아서 직구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산네스가니 패턴만 따로 안 팔잖아요. 되게 옛날 거는 파는데 최근 몇 년에 나온 건 도안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 뜨고 싶었는데 도안을 못 사서 못 땄어요. 동생이 그걸 알고 이제 직구를 할때요 패턴집을 사서 저에게 준 건데, 그때는 이미 이제 잉그리드의 마음이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그리드를 뜨고 있지만 이것도 예쁘니까 언젠가 꼭 떠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받았고 해가지고 언젠가 꼭 떠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건 좀더 캐주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어울리는 실, 그리고 뭐 뜨고 싶은 마음이 들때 떠보면 좋을 것 같고, 요 도안 집에도 예쁜 옷이 다른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퍼 스웨터가 이게 색감이 거의 다한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너무 예쁘죠. 근데 어깨가 약간 마르세유 스웨터랑 비슷하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잡아서 뜨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아직 아는 게 없어가지고 뜨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렇게 떴을 때 장점을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고수분들께서 혹시 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어깨코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마 흘러내리는 핏? 뭐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그건 저의 추측이고 확실한 게 아니라서 좀 궁금합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산네스가는 뭔가 특별하다기보다 참 단순한데 예쁘고 따라하고 싶은 도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뜰까? 이것도 고무단이 진짜 압박적이지만 예쁘죠. 근데 이거 그냥 혼자서 뜰려고 해도 충분히 뜰수 있을 것도 같고, 그죠? 이것도 예쁘네요. 이 도안집이 되게 예쁘고, 동생은 TTT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도 TTT에서 뭔가 살 일이 있으시다면, 요거 이제 산네스관 최근에 나온 패턴은 직구로밖에 못 사니까요, 요렇게 같이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잔, 몸통을 이렇게 합체를 했습니다. 뒷판이랑 앞판을 떠서 합체를 했는데요. 이렇게 뜨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는 쭈글쭈글하지만 얘는 좀덜 쭈글쭈글하죠. 제가 여기 두코 고무단 한 중간 정도부터는 스팀을 중간 정도까지는 스팀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스팀을 해놔가지고 괜찮은데 그 밑에는 스팀을 아직 안 해가지고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X자가 스팀을 해도 안 예쁜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프리다님 영상 보시죠? 그 프리다님께서 이 X자를 예쁘게 뜨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DM으로 영상도 보내주셨었고, 관련 영상도 보내주셨었고, 이제 프리다님 모비 스웨터 뜨는 영상에서 소개도 해주셨어요. 그 방법을. 근데 제가 여기 X자를 뜰때 그걸 그만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떴습니다. 그랬더니 X자가 되게 못나게 나왔어요. 근데 문득, 아, 되게 못났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 맞다. 그 방법 소개해 주셨었는데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X자가 또한번 나오니까 그때는 프리다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이 들어갔습니다. 실을 너무 못 감았죠. 저는 실 감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한창 월드컵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드컵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 월드컵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떴었는데, 틀려가지고 엄청 풀렸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합체하기까지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 그 중간에 이제 월드컵을 보면서는 진짜 그냥 무한 메리야스 같은 거를 떴어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무늬 가득한 모비를 뜨다가 결국 이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한번더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할 때는 무늬가 없는 걸 뜨자. 무늬 있는 거는 집중해서 뜰수 있을 때 뜨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이랑. 동생은 지금 모비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월드컵 보면서 하다가 잘못해서 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못 났지만 계속해서 예쁘게 떠지기를 바라며 이후 이제 X자 무늬는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떴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멍석 부분을 뜨고 있었고, 지금은 이 아일랜드 무늬를 지나서 X자를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X자 무늬를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위에는 뿌띠니트님이 뜨라고 한 대로 그대로 뜬 거고, 이 밑에는 이제 프리다님이 알려주신 대로 뜬 건데, 제가 지금 스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프리다님께서 예쁘게 뜨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LC를 뜰때 코가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나는 LC가 문제가 아니라 RC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떠봐도 코가 딱히 예쁘게 안 나와요. 이게 스팀을 줬는데도 지금 이러면 세탁해도 이것보다 막 되게 예뻐지진 않을 거거든요. 요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RC 코를 예쁘게 뜨는 방법이 뭘까? 지금 이게 코 크기가 많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해도 코 크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더 타이트하게도 떠보고 좀더 느슨하게도 떠보고 뭐 어떻게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떠도 지금 못 나가지고 아 어떻게 해도 안 되나 하고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떠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옷의 길이가 저한테는 좀 길어요. 뿌띠니트님께는 참 예쁘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줄여서 뜨고 있어요. 요 두코 고무단도 네 단을 적게 떴고요. 여기 멍석뜨기도 네 단을 적게 떴습니다. 그리고 요 X자 부분도 뜨라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른 무늬들도 다 조금씩 적게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해뒀다가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몇 단을 어떻게 더 적게 떴고 그랬더니 몇 센치가 나왔는지는 한번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뜨개와 관련해서 소비를 한게 있습니다. 뭐 다른 소비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요 책을 샀습니다. 마마렌스 도안이 한동안 판매가 중단이 돼가지고 많이들 찾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쁜 책을 내느라 그러셨대요. 요 책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마렌스 감성과 되게 잘 연결이 되지 않나요? 정말 딱그 마마렌스 감성대로 예쁘게 나왔는데요. 다른 도안도 다 예쁘고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에버딘 올렸을 때 에버딘 판매가 이제 중지가 돼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 어깨선이 원래 무늬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사서 뜨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에버딘 가디건을 뜰수 있게 되세요. 도안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뜨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22,000원이네요. 이 모델이 예뻐서 그런지 입고 있는 옷도 더 예뻐 보이는데. 여기 도안에 있는 옷 중에 어떤 거를 뜰지 아직 계획을 세워놓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슬로 스웨터도 되게 좀 옛날에 도안을 사놨다가 아직 못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뜰지 아니면 이 책에 있는 것부터 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책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고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커피인데요. 혹시 집에 일리머신 쓰는 분들 있으신가요? 많이들 쓰시겠죠. 저도 일리머신을 쓰는데요. 제가 오리지널을 제일 많이 마셔요. 그 커피 캡슐 중에는. 왜냐면 오리지널이 그냥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건뭘 마셔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스타리카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한동안 원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오리지널만 시키다가 오랜만에 원두를 둘러봤더니 코스타리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다른 원두를 산게한근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새로운 원두를 사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오리지널 안 마시고 코스타리카만 마시고 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일리의 다른 캡슐을 맛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코스타리카 한번 사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여기 빨대로 마시거든요. 왜 빨대로 마시냐면 교정기에 착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이제 요거 뜨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요 X자를 예쁘지 않게 나오지만 그냥 떠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아난 진짜 이제 완벽주의자랑은 그런 성격이랑은 엄청 멀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X자를 어떻게든 예쁘게 뜨는 방법을 찾아서 이걸 풀고 다시 뜨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뜨시겠어요?
일단 문제는 제 손땀이 문제인 건 맞는데 그걸 보완할 만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크게 나오는 부분을 꼬아버린다던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그 X자가 예쁘게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모비 같은 경우에는 X자가 여기 전체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에 있지 않단 말이죠. 부분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꽤 많은 부분을 떴어요. 바디에서는 이제 거의 다 떠가고 팔에서 몇번더 뜨게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생각을 해야 되냐? 이미 절반 이상을 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뜨고 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목도리를 뜨면은 그 목도리가 완벽하게 떠지지 않으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푸르고 다시 뜨고 푸르고 다시 뜨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실이 다 헤져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계절도 지나고 실도 다 헤져가지고 결국 뭐 버리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겨울을 반복을 해가지고 목도리를 한 번도 완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이제 뜨개를 다시 시작한 게 최근 몇년 전이잖아요. 직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는 동안 이게 실이겠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잘 보이네요. 옷이 까매서. 이게 뭘까요? 실이겠죠? 근데 약간 나일론 조직 같기도 하고 지푸라기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나왔어요. 뭘까요? 이게 울 100%라 뭐울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울은 아니고 근데 지푸라기라기엔 또좀 애매한데 끊어지는 걸로 봐서 지푸라기인 걸까요? 아니, 무튼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제가 원래 그랬는데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 이게 직종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당시 제가 하던 일과 제가 다니던 곳은 정말 시간에 많이 좀 심하게 쫓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그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면 출근을 해서 7시 전에 회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저녁에 10시, 11시 정도에 퇴근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퇴근이 7시 반이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12시간 이상을 늘 근무를 했죠. 근데도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계속 쫓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해서 낼 수가 없고 일단 해서 내는 게 버거운 거예요. 심지어 저는 1년 차였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서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내려놓고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게 좀 굳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아 그렇게까지 굳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태도가 굳어버린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막 작은 거에도 진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시작인 것 같고 그때의 태도가 지금 굳어버려가지고 뜨개를 할 때도 흐린 눈 전문가가 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못 견디고 푸르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영상을 본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길이나 핏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풉니다. 근데 이제 작은 자잘한 무늬 실수여서 크게 눈에 안 띈다 하면은 그냥 뜹니다. 제 나름의 이제 푸르시오를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 뭐 많이 거슬리면 도저히 이것 때문에 못 입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풀고 아니다 뭐이 정도 괜찮다 이 정도 거슬려서는 입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냥 떠요. 이게 저희 푸르시오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푸르시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작은 거 하나라도 거슬리면 다 푸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만 이렇게 푸르시오에 관대한 걸까요? 빨리 가야 되겠네.
여러분, 저는 옷을 완성했습니다. 네, 지금 세탁을 하고 났는데요. 세탁을 하고 말렸더니 느낌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처음 이거를 뜰 때는 제가 3.75로 떴죠. 그런데도 이게 이제 연사가 다 되어 있는 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옷이 좀 도톰해가지고 이걸 과연 내가 잘 입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걸 좋아해요. 두꺼운 옷을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겉옷을 입을 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얇은 옷 여러 겹을 껴입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사이즈가 큰 옷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몸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살짝 큰 정도여야지 여러 겹을 입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옷을 잘 뜨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는데 이건 이제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도톰하면 내가 이거 잘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외투 안에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좀 되었습니다. 근데 스팀 할 때까지도 살짝 그랬거든요. 근데 세탁을 딱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후들후들해졌어요. 이게 원래는 살짝 힘이 있는 느낌인데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탁을 하고 나면 좀 그 정도로 힘이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옷을 떠서 세탁을 하고 나니까 되게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외투 안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요거를 쟀을 때 세탁 전에는 여기 가슴 단면이 46cm 정도였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50cm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커졌죠. 그래도 물론 50cm라고 해도 뭐 둘레로 따지면 한 100cm 정도니까 원작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히 커서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전 딱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이게 반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 끝에서부터 끝까지 길이를 재면은 전 59cm가 나왔어요. 세탁 전에는 53cm인가 그랬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늘어나서 이제 59cm가 됐는데 아무래도 무늬가 이렇게 되게 가득한 많은 옷들은 세탁을 하고 나면은 뭉쳐있던 것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가로 길이도 커지고 세로 길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길이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참 풍덩하게 되게 겨울에 아주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릴 때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말렸던 여기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짝 저는 좀 거슬리네요. 아, 그리고 넥 부분은 대부분 원작대로 잘 하지 않고 두코 고무단으로 이제 겹단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원작에서 하란 대로 두코 고무단과 한코 고무단 끝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반목일랑 말랑 하는 요 정도로 올라오는 넥 길이도 딱 좋습니다. 넥은 여기 두코 고무단에서 두 단 그리고 한코 고무단에서 한 단을 덜 떠줬습니다. 왜 덜 떠줬냐면 제가 넥을 주었더니 원작에서 주우란 것보다 20코를 적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았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올라오게 뜨면은 좀 옷이 작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한 3단 정도를 적게 떴는데 다 떴어도 또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목이 짧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짧게 뜬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 앞뒤판을 분리해서 따로 뜰 때 여기 두코 고무단 부분이 있죠. 이 두코 고무단 부분은 제가 4단을 적게 떴습니다. 더블 모스 스티치가 나오죠. 여기서도 4단을 적게 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X자 무늬에서는 8단을 적게 떴습니다. 원래 이 X자 무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반으로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8단을 적게 떴고요. 그리고 여기 두코 고무단에서 다시 2단을 그리고 마지막 한코 고무단에서 또 2단을 이렇게 적게 떠줬습니다. 왜냐면 원작은 단 게이지가 30단인데 저는 27단이었어요. 그래서 원작대로 뜨면은 되게 길게 나올 것 같았고
근데 또 문제는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원작대로여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적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이렇게 줄여서 떠주었습니다. 소매에서도 여기 두코고무단을 네 단을 적게 떠줬고요. 그리고 여기 모스 스티치 부분도 두 단을 적게 떠줬고 여기 X자도 X자는 바디는 8단을 적게 떠줬는데 이거 6단을 적게 떠줬어요. 왜냐면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운데 꼬는 하나를 더 꽈버려서 그냥 그대로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단만 줄여줬고 소매는 여기서 요거 그대로 떠줬어요. 왜냐면 이제 구겨져 있어서 소매가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떴는데 요거는 그러고 나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제가 뜬옷 중에 소매가 가장 긴 옷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어떤 옷을 사도 소매가 다 길어요. 그래서 떠서 입을 때는 난 절대로 저렇게 길지 않은 나에게 잘 맞는 소매를 떠서 입으리라는 생각으로 항상 소매를 달랑달랑하게 뜨는데 이건 뜨란 대로 떴더니 다 맞네요. 심지어 여기 두코 고무단까지만 떴어도 지금 소매를 덮었을 것 같아요. 손목을 덮는 그런 길이인데 무튼 아주 길게 떠져서 뭐 겨울에 따뜻하겠죠. 외투 안에 입을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떠졌습니다. 요 촉감이 제가 뜨고 나니까 많이 유연해졌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목이 좀 올라오잖아요. 요게 반목내기라서 목이 살짝 까슬거리기는 하거든요. 이게 셔틀랜드 울이다 보니까 자극감이 제로까지는 아니에요.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못 입고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랑무늬 스웨터를 샀을 때 아크릴로 되는 게 아니라 울로 된 거를 사면 이 정도의 자극감은 웬만해서는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이걸 다시 뜬다면 여기 구멍이 되게 숭숭하잖아요. 이렇게 아일랜 무늬가 되게 페미닌하면서 예쁘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겨울옷인데 제가 지금 안에 히트텍을 입었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는 히트텍 없이 외투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뜬다면 기모감이 아주 숭숭한 아니 기모감이 이 숭숭한 구멍을 메워줄 수 있도록 그런 기모감이 아주 많은 실을 쓰거나 아니면 모헤어를 섞거나 해서 이 구멍을 좀 메울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실로 떠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옷을 떠본 후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좀 오랫동안 못 올렸어요. 물론 그랬던 적이 처음은 아닌데 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데 저에게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저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맞춰서 살다 보면은 영상이 저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정하느니 아예 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제가 좀 아팠어요. 근데 뭐 출근을 못할 정도로 아팠던 건 아니고 그냥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문제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쉽게 좀 지치죠.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올리다 보면 내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영상이 왜못 올라오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늘 진짜 진짜 감사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그게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속상해지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동생이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얘기를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일도 조금은 있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되게 힘들게 올리는 거라는 거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몸이든 마음이든 관리 잘해서 영상을 저도 계속해서 올리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뜨개로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겨울은 정말 정말 춥다고 하니까요. 우리 따뜻한 옷,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옷 많이 떠서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